나 백팩 히어로. 헐, 수상해. 버스. 던전을 털어 가족을 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트. 수상해. 하나씩 해봅시다. 이건 스킨인가? 당신은 던전 중앙 깊숙이 숨겨져 있는 고대 치즈를 찾기 위해 던전을 정복해야 합니다. 당신의 무장은 마법 가방이 전부입니다. 오직 소수만이 무사히 귀환했다는 던전으로 향합니다. 나를 클릭하세요. 나를 클릭하세요. 모든 아이템을 가방에 넣어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끝. 나를 클릭하세요. 나를 클릭하세요. 아이템을 사용해서 쓰러뜨리십시오. 뭐임 또 빌딩 또 그레이크임? 음식도 스스로에게 사의 가시를 입힙니다. 이 아이템은 위로 뜹니다. 그물. 개수 제한 걸렸나 보네요. 나를 클릭하세요. 나를 클릭하세요. 나는 만든다. 전도성 신속. 꿀팁 어디감? 뺐어요. 여기 안녕 친구. 생수원 사세요 당장. 골드도 가방에 넣는 거구나. 지식이 늘었다. 꿀의 저주를 입힙니다. 꿀꿀. 돌아서 가는데? 전도체. 고대 마법사들은 이 반지로 자신의 몸을 지켰습니다. 약초.
핑핑아. 속도가 시원시원하구만. 이게 옳게 된 속도지. 근데 봐야 될 화면이 너무 밑에 있네. 전투가 끝나면 행운을 들립니다. 모든 상태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재생을 줍니다. 무기로 처치하면 신속으로 입힙니다. 그게 뭔데? 상하 좌우로 인접한 보호구가 일회방어도를 얻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머리 보호구가 비활성화됩니다. 맨 위줄에 있지 않으면 방어도가 깎입니다. 매 차례마다 방어도를 2추가합니다. 잠긴 문을 연다. 됐어요. 위험해요. 뭐지? 죽은 로봇 뽀삐인가? 잠긴 문. 557. 계시다 임마. 아가빠따주 5의 피해를 입힙니다. 뭐지? 아, 0, 1, 2 이렇게 되는구나. 레어다. 아, 투사체구나. 오케이. 에? 아, 튕겨져 나왔구나. 왜 합쳐지나 했네.
어쨌든 가방. 가방 개빡치네. 가시가 하나씩 생깁니다. 무기를 하나 주고 활과 사활을 받는다. 이런데 아닌가? 축가? 싫은데. 터치하면 경험치 획득. 어, 목과 만들고 왔다. 아니 뭐 되겠지? 목건 필요한가? 3번만 쓸 수 있다. 호희 차 2회피 8재생. 여기서 마실 수 없나? 이 아이템은 무겁습니다. 먹을 거 좀 먹고 그럴 걸. 전도체라는 대체 뭘까? 몽디, 약화를 입힙니다. 아니 왜 툴팁이 없냐? 약화가 뭔데? 모든 적에게 독을 입힙니다. 에너지를 얻지만 체력을 잃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힙니다. 사례당 한번 2의 피해를 줍니다. 사례당 한번 보호구가 없다면 5의 피해를 입힙니다. 모든 적에게 독을 입힙니다. 골든 단도 터치시 골드를 생성합니다.
쇼핑아. 고기 턴 끝낼 때 들어가네. 약대만 주기 어렵다. 마나 스톤 활. 다트. 열쇠. 신속과의 약화. 방어도 추가. 빨리 레벨업해서 인벤토리 늘리고 싶다. 와, 전설 무기. 저주 하나마다 6피해를 얻습니다. 일단 저주가 있어야 되는데. 예시 개좋다. 예시 오버밸런스 아냐? 왜 이렇게 좋음? 근데 예시랑 방어구 자리에 무기 있었으면은 멋있게 잡았을 것 같긴 함. 그냥 낮은 레벨이라서 쉬운 것 같은데? 고대 마도서. 만화 네트워크에 만화를 추가합니다. 빌드가 이렇게 있네. 근접 빌드랑 방어 빌드랑 활 마법. 어떻게 쓰는 거지? 주문이랑 주문서 마도서랑 같이 쓰는 것 같은데? 물라스크. 뜬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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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나쁜 생각. 황금 단도 쓰기 너무 힘들다. 화살. 단검. 도글이 핍니다. 이 단검엔 치명적인 맹독이 발라져 있지. 행운은 어디서 볼 수 있지? 내 행운 얼마나 되지? 내 행운은 대체 며칠까? 그리고 이 자리 왜 이렇게 해놨지?
돌려 돌려 돌림판. 당신은 미친 그렘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아 이제 돈 필요해. 전투보상 리롤 좋은데? 구름검 위로 뜹니다. 인접한 구조물 하나마다. 구조물? 구조물은 뭐 말하는 거지? 위로 뜨는 건 인벤토리에서 이제 중간에 있을 수가 없죠. 사용시 저주를 생성합니다. 아 벽돌 같은 거? 오케이. 마차 실력 미쳤다.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의 저주가 있습니다. 미친 저주덱. 오딜단검. 스스로에게 감속을 겁니다. 저주를 무시하고 피해를 받을까요? 마법사의 로브. 매 차례마다 이방어를 얻습니다. 연결된 마나 네트워크에 마나를 추가합니다. 마체테. 엑.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상태 효과를 없앱니다. 정과 물약. 모든 저주를 지운다. 최대 체력을 늘린다. 공장이라고 벌써? 울트라 나이트. 피해 면역이라고? 파체로 받는 피해가 절반.
너무 허접인데? 대저주 미친 저건 사용도 안되네. 아이씨 오뎀 맞아 그냥. 열받네. 아 거대 저주. 저거는 받으면 안되겠다. 거대 저주가 제일 세네. 무기가 일회용이 됩니다. 호주 어째? 전설 모자. 아래 속의 공간 하나마다 이방어를 얻습니다. 아 미친 거대 저주인다. 도라이네 저거. 3중 1장 달팽이 상자 잠긴 문 20딜 녹저주 모든 적이 가시를 매차례 이 체력을 잃습니다. 에이 일단 맞아 그냥 맞아 그냥 어대 저주 이젠 안돼. 36딜 스릉 아 미친 졸랍세 독의 저주
이건 파괴되니까 상관없다. 힐 주워. 힐. 참다랑어 먹어. 도적의 복면. 매전투에 한 번. 스스로에게 1 회피. 버퍼네?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여왕 중식도. 내각선에 모든 중식도가 사용됩니다. 미친 완타덱. 호지석검.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는 밑에 단단한 아이템만 놓을 수 있는 거겠지? 아니지. 그냥 아 걸어놓는 식이어야 되나 보네. 인벤토리가 T자형으로 있어야겠네. 역겨운 음식 사자. 미미기였어. 눈에 보이는 개 다는 아닙니다. 이런 개는 다 죽었다. 망할. 팔뎀.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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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좀 줘. I need healing. 이 미친 거대 저주 없애야 되는데. 형직사 어디 갔어? 회피 있었나 보네. 암속이 반각이구나. 와, 2코 16딜. 저주 좀 지워줘. 행운의 단도. 처치시의 행운을 크게 들립니다. 대체 행운이란 뭘까? 이봐요, 당신 골드가 없잖아요. 위험의 계시. 푸른 달팽이 딱대.
총매 물약이다. 헤라클레스 방패 방어를 2추가합니다. 방아저우 인접한 방패가 사용됩니다. 와 미쳤다. 몸박도 있나? 이 행에 천상의 단검을 생성합니다. 그게 뭔데? 십더가 물약을 먹으면 체력이 감소. 아주 좋은 아이템이나 끔찍한 저주를 생성합니다. 어미. 24 흡혈. 에너지의 상징. 상하좌우 대각선에 아이템이 없으면 에너지 증가? 좋은데? 진짜 좋은 거 주네. 말만 좋은 거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함? 모른 망함. 체력 쓰레기 됐다. 단검류로 낙타 치는 거 엄청 어렵네. 아이 저주 좀 지워줘. 저주 때문에 꼴받네. 자, 알재생. 저주 때문에 이 존템을 못 쓰네. 돈이 없어. 돈 다 버렸어. 5층. 휴사. 아, 돈 필요하지? 웃었다, 잠깐만. 야, 돈 내놔.
여기서 쓰러지는가? 이건 어디다 쓰는 거지? 망함. 왜 안 맞았지? 아, 차회피. 일도 3골드면은 저주는 지울 수 있겠다. 근데 힐을 못 받네. 천상의 스태프 덱으로 바꿀까? 모든 저주를 지운다. 후후! 아, 시원하다. 아유, 목이 시원하네.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우효, 완전 혜자다제. 매 차례마다 팔방어를 추가합니다. 방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아, 이런 식이구나. 실수했네, 그러면. 아, 바보. 아, 잠깐만. 죽었어, 이건. 저주 쓸 수밖에 없다. 또 거대 저주 나오면 망하는데. 아, 10템 맞아 그냥. 어차피 죽어. 스릉 스릉. 단 한 턴 만에 다시 저주댁됨. 2. 바로 쓰레기 됐는데? 로켓 멈출 때까지 전진합니다. 이 아이템이 움직일 때마다 영구적으로 피해가 증가합니다.
락앤 런처. 이래봤자 20들인데 아래 피해를 입힙니다. 두 번 약한데? 나은 것 같아요. 다음 게임 고. 아니 나시만 맞아도 죽어. 망했어. 구경 저주는 완전 해산해. 아, 저주 덱 재밌긴 한데 너무 약하네. 저주 덱 하지 말자. 뽕덱이야. 헐투구 방어사 벽돌 네 칸이었다고요? 본 손실을 참을 수 없어. 아방 응 단식 할 거야. 밥 안 먹어. 개 아방 세상에서 가장 긴 가방. 전투 보상을 새로 고칩니다.
귀중 품이 된 상자. 아니다, 전투 먼저 하고 오자. 작은 늑대쥐. 양달민을 창. 인접한 무기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적에게 4의 피해를 줍니다. 약한데? 4밖에 안 돼? 만화가 없어가지고 지팡이는 못쓰겠는데? 무기댐짐. 한 칸짜리야? 두 칸처럼 생겼네. 경험치 좀 많이 얻는 방법이 없나? 가방 팍팍 늘리고 싶네. 가방이 너무 없음. 알쟁이, 늑대쥐, 초록 달팽이. 앗, 반검 에너지 드네. 쓰레기네. 암새 쓰레기. 목검 이제 필요 없겠다. 중식도 캡. 지팡이가 추가 피해를 줍니다. 스스로에게 분노를 줍니다. 무사히 쓸걸. 방어구랑 무기랑 다 들고 다니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가? 17딜. 공격할 때 1의 피해를 더 입힙니다.
왠지 공격은 다 쓰레기였고 방어부가 각인 것 같은데 이분 탓인가? 아 도망간다. 술통. 음료를 생성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무겁습니다. 마셔라. 한 잔의 술. 이붕. 아래에 있는 구조물들이 일회 방어를 줍니다. 와, 좋은데? 벽돌, 벽돌, 지붕 이렇게 가는 거구나. 박밀없나? 처음으로 배워봐야지, 방이. 여깄다. 에너지의 상징. 아, 팔 수도 있어? 이게 팔아지네. 도마뱀 왕의 검. 인접한 무기 에너지를 1까지 감소시킵니다. 근데 니가 이코잖아. 어따 쓴? 왼쪽에 공간 하나마다. 와, 10방어. 아니, 5방어. 개꿀. 그저 개꿀. 피해를 입을 때 가시를. 이건 필요 없는데. 피해를 입을 때면. 역겨운 음식. 주사위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애매하네. 방패를 빼야 되지 않을까? 어둠의 숫돌. 아니, 어둠의 숫돌이래. 무기가 약화 효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나도 약화. 야, 너도? 닌자 의상. 매턴 버퍼. 선종료 시 방어가 없어짐. 닌닌. 회피덱 쌀수 있겠다. 회피 100%.
35 골드는 없으니까 그냥 가야겠다. 오보구의 이방어 추가. 돈좀 가져와야겠다. 열쇠 3원, 깡패 3원. 아니다, 일단 레벨업이 나야겠다. 경험치 좀더 줘. 템창 관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독단검 있으니까 방어 위주로 하기에는 좀 그런가? 전투를 먼저 할지, 상사를 먼저 할지. 아니, 왜 구석탱이 넣음? 열받으라고? 모든 적에게 감속 약화. 망가진 칼. 술통을 그냥 상점에 팔아버릴 걸 그랬다. 망가진 칼이 좀 귀하긴 하지. 만팔. 에너지 남는데 할게 없어. 아, 실수했다. 게임 괜찮은데요? 술통 갖다 팔아버리자. 반지 사용시한 칸 위로 움직이고 인접한 무기들이 추가 피해를 줍니다. 상점! 여깄다. 갖다 팔아버려야지. 눈차쿠. 상하 좌우 빈 공간마다 아이템이 있으면 내가 딜을 받습니다. 개꿀잼. 방어구 바꿔야지.
회피 물량. 회피를 1, 1 줍니다. 두 번까지. 아니 빈자 3골드나 해. 샤프 해보자. 중식도가 피해를 더 줍니다. 뭔데? 매찰의 탈방어 일감속 방패 일단은 들고 가죠. 햄창도 없어가지고 어차피 밀. 악밀하고 싶다. 반검 좋은데 너무 애매하다잉. 허먼템 답네. 근데 단검이 그 스톨링 할 때 좋을 것 같은데 일 맞추기 편할 것 같은 총매 포션. 아니 돈 주고 샀는데 공짜로 파네. 인벤토리 먼저 배워야겠다. 아 이제 안 산다고? 아 미믹이야. 그런 개는 죽었다. 석태방패 팔방어 벽돌 구조물마다 방어돌을 얻습니다. 벽돌 보고봐야지. 버그 물약 무작위 아이템을 생성합니다. 난도 이딜. 어? 그 게임 잘 만들었다잉. 무기의 화상 방패 개시 아까 그 이뎀으로 죽이면 효과 받는 거 지금 필요한데. 이거 캐슨 전투 중에 쓰고 나면 보상 받을 때 리롤 가능한 건가?
비팡이 사세요. 싫은데요. 열쇠가 없네요. 야, 열쇠 파냐? 에, 이을 수도 없어. 자식이 발효. 공당. 어, 보스다. 울트라 나이스. 복은 못 맞겠지. 허져봐. 너는 패배하리라. 원하게 먹고 사나. 버그 물약 저거 상점에 팔아야겠다. 이기도만 넣고 쓸데 이거 없네. 두목. 아, 얘가 머리고 얘가 몸통이고 얘가 신발 부분이었구나. 파민팟이었네. 그래면은 막대. 아, 신속 깜빡함. 필요 없는 거 다 팔아서 돈 벌어서 희귀 아이템 사는 것도 중요한 테크닉이겠다. 이젠 내가 두목이다. 이 아이템이 이번 전투에 플러스 1의 피해를 입힙니다. 상하 좌우 인접한 보석 하나마다 한 방어를 얻습니다. 보석이 없음. 비싼 거 들고 가서 팔아서 돈 벌 거야. 닌닌. 비싸긴 이게 비싼데. 아니, 열 수 없으면은. 아우, 됐다. 자물쇠라도 부숴.
무사히 어떻게 쓰는 거지 대체? 상점 빨리 가야 돼. 핑핑아 비켜. 아 미친 저주. 아이 게임 들을 게네 이거. 회피도 안 돼. 닌닌. 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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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함. 아니 이거 어떻게 쓰냐고. 그래서 보석이 없네. 이거 보석인가? 미함. 뭐야 이거? 번개. 매 차례 이 아이템이 사용됩니다. 모든 적에게 사의 피해를 입힙니다. 오. 팔의 피해를 두 번 입힙니다. 25% 추가 피해를 넣습니다. 일단 팔고 팔고 팔고. 아, 세 개밖에 못 팔지. 돈 버는 것도 힘드네. 전설 장갑도 지금 닌자 의상 때문에 필요 없는데. 닌자 의상 같은 걸 빨아버리는 게 나을까? 뭐야? 간다고. 쇠뇌병. 비쟁이들. 새끼. 너무 맛있어서 한 번에 반밖에 못 먹겠습니다. 와, 에너지도 3이나 주네. 행운의 단도
처치 시행운을 크게 늘립니다. 피해 좀 아프긴 하네. 아이 다노바이 행운 어디 나와 있냐고. 내 행운 몇이야? 방어를 얻습니다. 재생을 얻습니다. 회복합니다. 레벨업 하고 싶은데 경험치 너무 많이 필요해. 회피 때문이었구나. 행운의 단도 대천사 인접한 머리 방어구가 방어도를 얻습니다. 발 보호구가 방어도를 잃습니다. 신속을 이었습니다. 아 비싼 거 들고 가고 싶다. 어? 나왔다. 보석 어째서 방어구를 가방에 넣어만 다니는가. 그래놓고 효과는 받음. 최대 체력 늘려주세요. 당신은 이제 강해졌어요. 넌 강해졌다. 돌격해. 반지의 1 회복.
닌닌. 1대1 최강임. 아, 딜 계산해볼걸. 미천하 소양 때렸네. 3단검. 주사비 없게 쓰는 거야. 아이씨. 어? 파킨 에너지의 상징 또 떴다. 사이 좋은데? 일회용이긴 한데 엄청 좋네. 책을 산다. 젠쥐양. 약해. 힘이 더 필요해. 개노삼이다, 개노삼. 옆에 뭐 있지 않았나? 덕을 긁어 피해를 입힙니다. 가방 안을 정리하는 대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 이런 액션이 있네. 지식이 늘었다. 와, 횡단 3번 썼어. 안전투에 미친 행운. 아니, 어디다 들리지? 아, 이제 단도 아, 정리해도 되겠다. 상하좌우 무기가 1피해를 더 입힙니다. 황수정 때문에 못쓰겠는데. 아, 이렇게 하면은 구야 못 키겠지만. 사파이, 사파이어 위로 뜸. 뜨는 물건. 요즘 뜨는 무기. 30댐.
그 닌자야. 닌닌. 닌닌닌닌. 닌닌닌닌. 네, 다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제. 다 나가. 닌자가 이마스. 얼마지 이거는? 이 기도가 안 나와 있네. 비싸 보이는 거 들고 가야지. 아르지도노 불안당이요. 만약 우리가 싸운다면 빠른 죽음을 선사하지. 나는 적이다. 아, 여우의 심장을 가진 주라니. 어? 쫄았네 여우색. 인접한 방패가 방어를 얻습니다. 아싸, 갖다 팔아야지. 니 칼 쩔더라. 전설이니까 돈 좀 되겠지. 검은 참다랑어. 스톨링 되나? 지금 재배치하면 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바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아이템이 움직일 때 인접한 무기가 5회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포도맛 달팽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알겠다. 요렇게 해야겠네. 이 심육한 애 가지고 안에 바퀴 넣어야겠네. 어? 반도되게 해서 엄청 좋겠네. 바퀴 한번 돌릴 때마다 20댐 추가니까 1코 20딜을 이거 준다고 해도 자리가 없는데. 닌닌 아마솥 이 행의 물약을 생성합니다. 아이템이 파괴되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가? 포션 쓰는 것도 파괴 판정이 나나? 아, 여기 상섭이 없네. 도토리 답한다 임마. 악순 녀석.
혹은 피하지도 못해. 예시 투구. 부사체는 던지면 끝인가? 옆에 비어있을 때 1코 줘요. 보스다. 극딜하자. 덕을 소환할 예정. 영치 달린다. 꽃이석검. 이거 최대 데미지가 몇 쓰지? 16 곱하기 3? 아닌데 15 15까지만 되니까 45 1코 50딜? 꽤 세네. 하지만 에너지가 없지. 도체 연결된 모든 무기가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전도체여야 효과 받는 거 아님? 매차례 1에너지를 얻습니다. 모든 무기가 적의 상태 효과를 지웁니다. 이게 낫겠는데? 한도 적게 먹고. 경험치 다음 레벨업까지 많이 남았다. 아니 템 좀 이상한데 떨구지 마 임마. 하나만 먹을 수 있습니다.
육방어 작은 방패입니다. 어려. 상점 아저씨. 용암 핵. 온라인. 예시 추가하네. 오, 실수한. 반도 저기 있었어가지고 헷갈렸네. 바퀴 안 움직여서 아무 일도 없다. 바퀴 돌리려면 내 칸은 있어야 돼. 무기 강화 제발. 어? 40원. 상점 없냐? 아이 뭐 상점이 없어. 아이 돈 좀 벌자. 상점 어디 갔어? 여우 레이피어 팔아서 돈 벌고 싶은데. 감긴 곳 뒤에 보물방이 있었는데 템창 없어서 그냥 말았습니다. 마나스톤 일단 들고 있자. 바퀴는 일단은 없는 템쳐야지. 아, 죽여 저거. 정화. 전도체 만화를 추가합니다. 6재생 4재생 바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다. 한번 굴리고 다음 턴에 배치 바꾸고. 그래도 내 칸은 있어야 되는데.
오프 세 마리 잡으면 클리어겠지? 뭐야? 40틸. 드릉. 드릉. 앞에 거 죽으면 화내는구나. 열받은 백부장이다. 닌닌이다 임마. 동굴상어 에너지를 얻고 체력을 회복합니다. 중식도 이런거랑 바퀴랑 돌려야되는데. 아니네? 중식도는 1코네. 0코짜리 단도랑 써야되는데. 와우, 제우팜님. 아,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효. 아이고, 5,000원 후원 10번 감사합니다. 5,000원 펀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10배 이벤트.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복날에 맛있는 거 먹기 가능. 세 번째 보스가 끝인가? 이제 보스전일 거고. 아니네. 뭐부터 잡지? 저주. 일약화. 12 피해. 미친 개거지 같은 저주. 화상. 방어할 수 있는 17 피해를 받습니다. 회피도 되나? 되네. 알았다. 와, 얘네 개노팜이야. 왜 이렇게 센? 뒤지겠네. 떴다. 길 주어 벅벅. 그림자 뭐야? 발그.
양 패버리세요. 어대 저주. 꿀맛네 진짜. 어수 대비 어떻게 해야 되지? 템창을 웬만하면 비우고 다녀야겠다. 필요한 것만 다 필요한데 씨. 같은 등급의 다른 아이템을 받는다. 건설적. 노포. 파괴된 아이템이 점유했던 칸의 수마다 피량 25 증가합니다. 헐? 왼쪽에 있는 아이템이 파괴됩니다. 좋은데? 저주 같은 거 냅다 던질 수 있나? 저주 딱대. 근데 재배치 좀 해야겠다 저거는. 어대 저주 들어오니까 재배치해야지. 하하. 저주다 개자식아. 노포나 처먹어. 난도 챙겨놓을까? 공격 당할 때마다 개시. 근데 개시 피해가 회피에도 들어가나? 왠지 안 들어갈 것 같단 말이야. 일단 비싼 템 들고 가서 갖다 팔아야지. 아니 갖다 팔아야지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이제 상점이 안 나오네. 아이 대학원 오지 마세요. 인간 판다. 때부터 잡아야겠네. 에이피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번갈아 가면서 소환하는 건가? 아, 지런드. 회피 뚫린다. 열쇠 슈터. 얘 엄청 세네. 뻥 그만해 임마. 명치 달려야 되나? 아닌데. 아 미친 졸라 쎄. 한복 처리하긴 해야 되네. 방어도 미쳤나. 승 여기까지 올 거면 늦지간이 사기를 쳐야 되나 보네. 이거 딜레이스 밀린다. 명치 달릴 수밖에 없는데 달려도 못 이기지 않나? 오졌는데? 없어. 장우 종료됨. 명치만 개 뚫어야겠 되건 했는데. 아니 여기부터야? 너무 뒤. 아 근데 2층부터 되게 어렵다. 이거 그냥 망했다고 생각해야겠는데.
망함. 아니, 정화의 물약이 정화의 물약이 회피도 빼먹네. 저주 대비가 안 되면 답이 없네. 마법 테크도 해봐야지. 돈. 장점 왜 저렇게 안 나왔지? 재수가 없었나? 아, 손도끼 있었는데. 2열에 있는 무기들이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뭐야, 넌 무기 아니야? 인벤 바꿀 때까지는 못 쓰겠네. 아니네. 적에게 6독을 입힙니다. 히히, 난 독쟁이다. 아이템 좀 거지같이 놔두지 마. 아이씨. 아이템 트윗하네. 어근가 저거. 뭐야, 방어구 어떤 놈이야? 아, 너구나. 에반드. 혼독기 즉시 쓰레기. 식사 황동 너클 액세서리다. 해볼만한데 이거. 마침 옆에 반지 있네. 그럼 이제 할퀴기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 아니 신발도 뒤집어지네? 지팽이를 산다. 싫어요. 아들밖에 안 나온다고? 아 이거 잘못 놔뒀네. 대치 망했네. 겁쟁이. 겁쟁이들끼리 남으면 도망침. 이거 놓쳐서 레벨업 못하는 것도 문제구나. 이것도 반지네. 쉽지 않음. 이제 8뎀 됐다. 아 서순. 아이템이 사용되면 적에게 약화를 입힙니다. 지금 재배치하면 가시돋은 장미를 드립니다. 뭐야? 필요 없어요. 이 아이템은 뜹니다. 반지. 마나스톤. 나트. 난다 나라. 네. 아까 보니까 최대 체력 늘려도 템포 못 따라가면은 한 전투만에 죽더만.
흑기 11 데미지. 분노가 지속이 아니네. 알바 금방 끝나는구만. 12 데미지. 노벤지. 반지 개 많은 거 봐. 던지. 상하 좌우 인접한 무기들이 6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면 12 데미지나 올라가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12고 마지막에 움직이면 18.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템상이 너무 쓰레기 되는데. 일단 비싸 보이니까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목. 보호구가 없어야 함. 인접한 무기를 사용하면 체력을 회복함. 그냥 갖다 팔고 싶은데 황첩 어딨냐? 바로 옆에 있네. 비싼 거 들고 와서 팔자. 전설. 이거는 사자. 위함. 비함. 드문. 전설적. 근데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너지. 또 에너지. 열쇠는 하나 있어야겠지. 방어구 없다. 이제 목판 3개만 팔 수 있음.
상어좌우 아니고 대각선까지요. 여덟 칸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깨끗할수록. 아니 템빨이 아니라 그냥 주먹으로 죽이는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거랑 선인장이랑 쓸 수 있겠네. 이거 막아지겠지. 자해대 갈 때 쓰는 건가? 아이템은 좋아 보이는데. 사람쥐 정찰병. 방패를 주세요. 무기를 주세요. 먹을 거 있나요? 버그 물약. 이거 버그임. 뭐야, 이번엔 치킨이다. 루드 루스터. 피해를 입을 때 분노를 입습니다. 나아진 지 스무 날이 지나자 알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해피 물약 마시면 되겠다. 이번엔 두 번 때리네. 맞지 뭐? 모든 방패가 상하 좌우 인접한 무기가 사용됩니다. 이번 전투에서 그 무기들의 피해량이 감소합니다. 쓰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 근데 고점은 이게 제일 높을 것 같긴 함. 이 아이템이 이번 전투에 플러스 1피해를 입힙니다. 모든 무기가 광란. 하지만 난 무기가 없지. 모든 무기에 인접한 보석 하나당 피해가 추가됩니다. 이거는 빅덱 스몰덱 스몰덱 코코 영코 영코. 쉽지 않음.
왓츠 쓸 거면은 너클도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네, 꼬로미. 모든 적에게 이독. 마나 이 추가. 너 뭐야? 답은 내 꼬롬이다. 독덱 뜨가자. 방패도 떴네. 방어 올릴 거 써야겠지. 마나스톤도 이제 2레벨짜리로 바꿔야 되니까 빼놓자. 아, 마나스톤 있어야. 한 개는 있어야 되나? 여기로 들어가면 뭐 있는지 궁금하니까 들어가 봐야지. 똑같진 않겠지. 마법의 늪. 아니 미친 졸라새. 마나스톤 하나 더 있었어야 했다 이러면. 그리고 독은 진짜 잘 들어가네. 아, 원래 분이었나 여기가? 망한. 들어가려면 결국에 방어도 있어야 됨. 사일런트 됐네. 업을 이재생 이신속 일야노지 파괴. 거품이네. 촉매 포션 딱대. 같은 등급의 다른 아이템을 받는다. 스다버치 평화주의자의 반지. 무기가 사용되면 아이템이 파괴됩니다. 이거 무기임 혹시? 색이지. 네, 무기 아님. 무기 꺼져. 너클도 무기 아니야. 억울하는데?
극히 몇 들이야? 16. 13. 고기나 쳐먹어. 여기서 문득 박상민의 무기들아 다리꺼라가 생각났다고 세월이 지난 건 아니겠지요. 세월이 세월이 약초 만화를 6추가합니다. 석재방패가 더 좋지. 마나스톤 이 자리 있어야 되는데. 분노의 반지. 스와프의 모자. 중식도가 피해를 더 줍니다. 반지 두 개 더 끼면 긁기 17들인데 백부장 신비주의자다. 개같은 개. 저주 대비는 진짜 잘해야겠다. 아까 노포가 저주 대비하기 엄청 좋던데. 너클 제대로 쓰려면은 이미 좋은 반지가 있어야 돼. 잘 쓸 듯. 예시 너무 많아. 망할 놈들. 안사기였어.
마나스톤 하나 더. 아, 수정. 무기? 누가 무기 소리를 내었어? 갖다 팔자. 상점 있으니까. 누가 무기 소리를 내었나 그 말이야. 슬라임 검. 전투가 끝나면 새로운 슬라임 검이 생성됩니다. 이런 거랑 노포랑 쓰기 괜찮겠네. 아 근데 노포는 이딴 거 안 써도 어차피 던질 건 맞으니까. 어따 쓰 이거? 연계되는 게 있으니까 이 아이템이 있을 텐데. 방패 2방어. 적에게 50방어를 추가합니다. 모든 적에게 방어를 추가합니다. 피해를 입을 시 방심하고 있으면 보물들을 훔쳐갑니다. 뒤져. 한성. 고기나 처먹어. 목에 절려져 사망. 총매 개맞네. 어디다 쓰냐 이거. 아이 뭐 버려야 돼? 짱나네. 열쇠나 더 먹을 걸.
왜 안 됨? 괴로가 닫혀 있어야 되나? 아닌데? 아닌가? 모르겠는데. 뭐야? 꿀팁에 가려져서 클릭이 안 된다고? 얼리 액세스가 그렇지. 방어도는 뭘로 얻지 그러면? 실만 주네 아까. 에너지의 상징 또 떴다. 또 에너지. 이런 덱이 선인장 쓰는 거구만. 내 집은 모자같이 생겼습니다. 버클러가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템을 드립니다. 금숫돌. 무기 하나에 추가 피해를 더하고 아이템이 파괴됩니다. 두 칸 너머에 아이템을 있을 시... 와 이거는... 아이씨... 안 돼! 되나, 되나, 되나? 안 된다! 어. 뭐야, 이딴 걸 왜 써요? 지팡이다. 무기다. 깨알같이 공격 성능 없으면 무기가 아니네. 열쇠가 필요합니다. 벌꿀 오소리. 오소리를 진정시키는 역할입니다. 물건을 훔치고 날아가 버릴 녀석들입니다. 아니, 되게 센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클릭하기 귀찮아졌어. 아니, 유독가스, 유독가스, 마름쇠. 미쳤네. 13개? 나쁘지 않은데? 금열쇠, 은열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와, 미미기였어. 미믹도 어차피 템 주니까 괜찮아. 슬라임의 저주, 극침의 저주, 꿀의 저주, 극혐의 저주, 너클이 됐나? 자식이여, 내가 책만 읽는 줄 알았지. 주먹이다 임마. 30의 피해를 입힙니다. 긴자는 무기겠지. 잘못 쓰면 반지 터진다. 010011101 뭐지 얘네들, 뭐하는 애들이지? 어석들. 초보기. 이밍 몹인가? 왜 이렇게 약한? 분간은 질일 없겠는데. 휴방 중에 님 뭐함? 휴방 방송이요. 5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번에 50딜 맞을 일 없으면 안 죽겠는데. 천상의 숫돌 이번 전투에 200% 피해를 입힙니다. 갖다 팔아야지. 장점이 없네. 이 카드들이 당신의 미래나 죽음을 선보일 겁니다. 무겁습니다. 방어도를 줍니다. 아이 그지같은 툴팁. 아니 저수도 드났네. 꼴봤네. 복수돌 응 안해. 공장이다. 자자. 아니 근데 뒤에 더 있네. 적을 소환할 예정. 스피커. 와 네이티브. 아 얘네들 때문이구나. 후벼파기 창. 응 때려봐. 예시 드러나. 몇 포션이나 먹어라. 응 회피 걸어봐. 아, 독도 회피해보시라고요. 모래시계 모든 무기에 200% 추가 피해. 영구적으로 피해가 마이너스. 모든 소모품에 200% 추가 회복. 응 무기 안 쓸 거야. 성낙급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작버. 역겨운 음식 좋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길어? 그냥 애들 잡지 말까? 애들 잡아야 경험치 없고 레벨업 하는데. 뭐야 저거? 뱀. 오기꼬 위험한 녀석. 비행기에 태우지 마세요. 위에 있는 적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나는 되는데. 너무 개꿀이고. 유독가스. 작은 열쇠. 언다인. 아, 클릭하기 귀찮아. 그냥 조합하면 되는 걸 알지. 물약을 받는다. 됐어요. 방패 방어를 추가한다. 높. 뭐야? 매찰의 분노를 얻는다. 오롱룡. 그만 쓰고 그냥 좋게 해야겠는데. 읽어드립니다. 오기. 내 체력 쓰레기 됐네. 근데 나 참.
나랑 어 먹을 걸. 마나스톤.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인접한 마나스톤이 파괴됩니다. 마나소모량이 마나소모량이 영구적으로 1 증가합니다. 최대 마나 소지량에 플러스 1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압축된다는 거지. 저거 먹어야겠다. 아 미친 거대 저주. 현찰 돌 왜 태극임? 소모품을 파괴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것도 괜찮은데? 아, 거지 같은 게임. 거지 되겠다. 아, 개 같은 게임. 아, 빡쳐. 야, 죽을래. 에, 두더지색 동물의 숲에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체력 10 됐는데. 자, 이사는 됐습니다. 나 사기꾼한테 사기당함. 돈 벌어서 저거 다시 해봐야겠는데? 고박특 끝나지 않음. 마나스톤 압축은 너무 중요할 것 같다. 아, 선으로 아이템이 있을지. 어? 미쳤다. 이게 유물이지. 근데 결국 하나 빼야되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다 체력. 같이 한 번 남았는데. 돌려 돌려 돌림판. 안 돼. 쓰레기 게임. 당신은 미친 두더지를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아, 애들 언제 다 잡냐. 아까 여기서 죽었지. 저주는 그냥 체력 깎인 다음에 재생하면 되지 않나? 개판이요. 뒷판이요. 1위 턴 시작 시인 게 살짝. 만화 석 떴다고요? 아. 휴. 못 보고 지나칠 뻔. 날개 뭐야? 날개 사이의 아이템이 몇 차례 사용됩니다. 이용? 여기 안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님? 적용되나?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자. 돈이 없네. 현돌 얼마임? 현돌 17골드? 다 팔아. 현돌이고 나발이고. 파밍 좀 더 해봐야겠다. 유물도 17골드네. 딱 대라 돈 벌어온다. 정박합니다. 정박은 뭐야? 9골드 더 벌어오면 된다. 양패버리세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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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템빨인 척 하더니 주먹으로 제패해버리는데 나 김찍찍이 주먹으로 세상을 제패한다. 이거 여기도 뜨는 거 보면은 적용되는 거겠지? 반지 전도체라 이쪽이 끊기네. 이렇게 하면 된다. 사기꾼 또 왔냐? 헤라클레스 저거 아무거나 먹어서 타라서 극침의 저주. 아이 개가 아니 근데 이거 한 피해 받으면서 깨시 12개씩 먹으면 개사기 아님? 불길을 사용하면 이 아이템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무기죠. 아이 꺼져. 위에 끝. 응 무기 안 써. 대 전. 우효 우효 적용 되겠지? 아, 개같이 멸망. 이거 그러면 왜 있는 거임? 효과가 뭐야?
저주 개시생기 개구림. 피해 받을게. 와, 예시 개빨리 써요. 지금 재배치하면 역겨운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개 진짜 어디다 쓰는 거임? 어씨, 뭐야, 뭔 일이야? 이리 왜 이렇게 아파? 코 무기 같은 거에 써야겠네. 일단 들고 있어보자. 물 네 번 마실 수 있다. 선 먹음. 기회 받지 뭐. 깨시 70인데 야, 한 대만 때려봐. 정말 아쉽다. 나왔다. 만화 네트워크에 만화를 사 추가합니다. 심지어 무기도 아님. 이렇게 하면 된다. 2코짜리를 이제 매턴 공짜로. 어떻게 그래도 시너지 찾아서 살았다. 그냥 쓰레기 될 뻔했네. 동물약 어디다 쓰지?
들고 가고 싶긴 한데 자리가 없네. 됐다? 하나 있으면 됐지. 미믹 저펜 전곤 처음으로 배워봐요 지팡이. 그때 그 녀석이네. 하지만 이번엔 이길 수 있지. 공 너무 조금 들어가는데? 포션 써야겠다. 예시가 온모노인데. 아, 못 잡을 일 없을 듯 근데. 유독 가스를 직접 해야 된다. 직접 해야 된다는 게 귀찮네. 사일런트 간접 체험이야 뭐야. 미쳤다. 가시 쌓이는 거 봐. 개 미쳤다. 아니 미친. 원인장 개쌤. 이제 뭐 놔둘 데도 없다. 오목 약초를 생성함. 마나스톤 하나 더 할까? 뭐 남으니까 일단. 에잇 템 이상한데 놔두지마. 이게 보물상자야 쓰레기통이야.
이 덱으로 지면 쓰레기 게임 아닐까? 24. 정말 거덕스럽군. 피해를 입으면 가시분노. 적찰에 재생을 얻은 왕. 이름도 왕인거 보니까 마지막이겠지. 심한 맞아도 죽어. 그저들. 내 꼬로미 독딜은 진짜 간지러운 수준이네. 근데 괜히 때리면 예시 생기니까 때리기 싫다. 예시댐 받아서 예시 올리기. 달팽이다. 와, 개세진다. 이것이 왕의 품격인가? 너무 쉬워. 나 근데 8코 덱인데 지는 게 이상하지. 원래 3코 게임인데 이거. 어접. 아우 근데 엄청 오래 걸리네. 아우. 디펙트도 8코 주면 심장 숨모침. 덤벨. 아래쪽에 공간 하나마다 추가 피해 50%. 이거에다가 그 아까 그 네 칸짜리 그 전설 검이면은 다 조져버리겠네. 시너지가 되게 많다. 먹어봤자 쓰지도 않을 거. 일단 주니까 먹는다. 끝. 하하, 치즈 허접색. 네, 재밌었고요.